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전국 86개 시험지구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맞이하는 두 번째 수능일인 만큼 예년과 같은 열띤 응원전은 사라졌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 시험이 마무리됐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수능일 아침 시험장 앞이 한산합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험생의 외부 접촉이 최소화되면서 후배들의 응원과 부모들의 격려 방문은 사라졌습니다. 열띤 응원전은 사라졌지만 수험생들의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 선생님은 인형 탈까지 썼습니다. 네, 1년 동안 이 수험생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입장으로서 이 친구들이 이날까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고 이제 앞으로 꽃길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시험장 환경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이 백신 접종을 마친 만큼 책상 위 칸막이가 사라졌습니다. 자가격리자와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과 확진자를 위한 병원 시험장도 마련됐습니다. 바뀐 환경에 적응하며 시험 준비를 마친 수험생들을 위해 선생님은 마지막 응원의 인사를 전합니다. 예,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시험 쳐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치러진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대구 경북에서는 122개 시험장에서 4만 5천여 명이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화이팅!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좋아.